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정말 없지만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자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녀에 대해서 또 종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어떻게 적용을 잘 시켜서 자녀분을 대해 주셨는지 우리 두 부부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불과 얼마 전에 네. 아니 뭐 시간이 딱 돼가지고 알려주려고 이때 이때 나가라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헷갈리나 봐요 시계가. 그래가지고 이걸 몰라라는 말이 나올 뻔했는데 끝까지 인내를 하고 얘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언젠간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니 인내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다 각자 키워드를 알려주셨는데도 그 키워드대로 참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제가 자녀에게 그랬나요? 하는 것이 아, 역시. 그러셨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속도도 너무 빠르려고 하지 맞아. 말고 불완전한 경기 불완전한 같고. 것도 괜찮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생동의 맞더라고요. 경계함으로. 나를 훈련시키려고 보내 주신 맞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리바이벌 하면서 같이 느끼고 배우고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감사하네요. 불완전해. 계속 배웠으면 좋겠다. 불완전하다고. 불완전하다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또 자녀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 선생님께서 마침 나와주셨네요. 자녀 문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의 아, 반증이죠. 그런 얘기들이. 아,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역시 제 뜻대로 되는 거는 어려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든 실수는 용납한다.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축구하다 유리창 깼다. 괜찮아. 괜찮아.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 이런 거죠. 또 본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못했다. 뭐 상관없지. 자기 한계니까. 저는 이제 그 정해주는 한계가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버릇. 이건 상당히 엄격하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비겁한 처신. 비겁한 처신. 비겁하게 처신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비겁해지는 거, 이거는, 용납을 좀안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지내왔던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아이들 생각하기에는 실수를 저지르면 야단 맞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해요. 뭔가 자기 능력 충분히 발휘 못했다고 생각하면 야단 맞을 거로 생각하는데, 전그 야단 쳐본 적이 없어요. 그건 오케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 누구든지 자기 능력 부족하면은 칠수 있지. 그러나 하여튼 그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든지, 비겁하게 처신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건 야단을 좀 쳐줬죠. 선생님, 그러면 같은 실수를 몇 번까지 반복할 때까지, 뭐, 700번. 네. 70번씩 7번인가요?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아이가 같은 실수를 100번 정도 반복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많이 하는구나. 네. 저는 웃었어요. 아. 실수해가지고 얘가 바들바들 떨잖아요. 뭘 잘못하면은. 그러지 말라고 괜찮아. 실수하는 거지.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세요. 그만해, 그만해, 한 가지만. 바들바들 안 떨고, 실수해요, 실수. 이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같이 웃어야지, 뭐. 실수구나. 그리고. 네. 자주 그러는 친구라서. 네. 그렇다고 뭐 제가 썩 교육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사상적 방황을 하고 그럴 때도 저는 오케이.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은 메피스토 팰레스라고 하는 그 악마가 하나님에게 파우스트를 고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얘 헤맨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기의 인식의 폭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방황하지 않고 자기 틀 속에서만 사고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것처럼은 크지 못하는데 좀 어긋난 길로 가기도 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까닭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 에베소서 19강 믿음의 용사. 오늘 이제 에베소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공부할 생각입니다. 원구시부터 읽어주세요. 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오늘 주신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 세 달락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기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맥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신학 이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냐면 그 플랫타이어 테올로지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타이어 빵꾸 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람 빠진 타이어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은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학도 그렇다는 거야. 이 신학 속에 바람이 빠지면 안 돼.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성령은 활기입니다. 우리 속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해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 듀나미스인데요. 듀나미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거든요. 폭발하는 힘이죠. 너희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활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방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쪽으로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어떤 거이죠? 우리가 기독교인 선하고 네. 네. 또 어우러지고 부드럽고 네. 헌신과 성김 네. 인자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맞아. 봉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전사가 돼야 되네. 워리어. 워리어. 전사야. 싸우는 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볼로스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싸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식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의 특기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잘하기 때문에 알아봐야 돼요. 어느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몸에 이제 그 면역세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병균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딱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보초가 딱 하고 있다. 너 무슨 병이지? 그럼 못 오는 거야. 막는 거야. 몸이 면역세포가. 그러니까 이 병균이 미안해. 연예를 바라보면서 병균 얘기를 했어. 괜찮아요. 근데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 얘들이 자기들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초가 자기를 딱 걸러내니까 어떡하냐면은 변장을 한대요. 그래서 멀쩡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세포인 것처럼 슬그머니 변장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의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변장하고 오는 아이까지 또 잡아낼 수 있는 계속 싸움. 능력을. 이게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체 내에서도 그런 싸움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건데 영적으로도 이 디아볼로스의 특기가 여기에 뿔이 이렇게 나 있고 험상궂고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아보겠는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무섭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식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아볼로스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죄와 타협하며 살도록 만들어요. 죄와 맞서 싸우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뭘 그래. 인생 적당히 살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쵸?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빡빡해서 살겠어? 너무 연기 잘하세요. 악마의 속삭임. 지금 내가 디아볼로스라고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저 앞서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거의 매주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다. 맞아요. 이 말씀을 거의 매주 하시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요즘 마귀는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달콤하게. 우리 욕망에 딱 맞는 거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요. 근데 그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욕망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결국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나의 삶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감사를 내게서 빼앗아가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빼앗아가요. 이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있는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 유혹과 맞서 싸워라. 이게 기독교인은 전사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끝없이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불만족. 불평이죠. 마귀가 너무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네, 이 시대가 늘 맞아요. 불만족을 만들어내. 난 이거 가지고 살만한데 맞아요. 너 그거 불행한 거야. 보통. 어,
그렇게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내가 불행한 거구나. 불만족이 발전을 만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사와 만족은 우리 시대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항거입니다. 감사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를 사로잡아 자기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마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백신이에요. 와. 네? 와. 감사와 만족. 감사. 우리 지금 백신. 백신 주사 하나씩 맞았어. 이게 백신이야 백신. 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만하면 정말 내가 괜찮은 삶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대조해보면은 가난한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데 항상 누군가에게 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귀가 지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와 만족은 우리 시대 정신, 우리 시대 정신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항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워리어, 전사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나 아까 병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변장술이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게 무장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파노폴리아라고 하는데 종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장비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 다시 얘기해서 특정한 사람 김원구와 싸워야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대개 어떤 개인을 향한 싸움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일체의 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는 그 대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분열을 일으켜서 그렇죠?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인데 여기에 이렇게 탁 틈을 만들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죄책감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생기고 우리 삶 속에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은총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걸 메우거든. 은총은 이걸 메워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요 틈을 만드는데 여기에 쐐기를 박아. 쐐기를 박아가지고 탁탁탁 쳐요. 옛날에 우리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에 살 때 얼음 사다 먹었거든요. 옛날에는 냉장고에서 얼음 꺼내는 게 아니고 여름에 이제 수박 화채 같은 거 만들려면 얼음을 사와야 되는데 네. 그 얼음을 어디에서 사냐면 연탄 가게에서 얼음을 사는데 왜냐면 연탄 가게가 여름에는 연탄을 팔지 않으니까 못 파니까 얼음 장사를 했어요. 창고에다가. 그래서 우리 이제 얼음 사가지고 와서 얼음을 깰 때 망치 가지고 깨는 게 아니고 뭐로 하죠? 바늘. 톡톡톡톡. 바늘 갖다 대고 톡톡 치면 그거 신비하잖아요. 망치로 깨는 게 아니에요. 바늘로 깨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해요. 우리 속에 조그만 틈을 만들고 그 속에 불만을 주입하고 불평을 주입하고 주입해가지고 톡 쳐가지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을 divide and rule 그러는데 divide 나누고 분열. 지배하라.
이게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일들은 분열을 자꾸만 일으킨다 하는 얘기. 악한 영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그리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징조래요. 어? 말세다. 어떻습니까? 어느 게 제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아요? 저는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사나워졌어요. 무정해.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결국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그러기에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신 갑주. 전신은 몸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갑주라고 하는 갑은 갑옷, 주라고 하는 건 투구. 갑옷과 투구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온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획득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대충 적절히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의 영웅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아이언맨. 또 누구죠? 캡틴 아메리카. 뭐 등등. 헐크. 헐크.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되게 뭐 방패를 든 사람도 있고 네. 옷을 이렇게 촥 뭐 이런 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최첨단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미지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닙니까? 어벤져. 진짜. 어벤져스들이잖아요. 네.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입어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맨몸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골리앗 앞에 갈 때 맨몸으로 갔죠.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이 너무 컸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날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고요. 그래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린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좌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등보이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럼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리 알레세이아라고 한 말인데 알레세이아라고 한 말 속에는 레테라고 한 말이 들어있죠. 레테는 망각이에요. 그래서 레테강 라는 말 들어봤죠? 레테의 강? 네. 레테는 망각의 강이에요. 근데 망각을 깨뜨리는 게 알레데 아야. 반대의 의미.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뭐냐면 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고 한 말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사람들의 삶의 특색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들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린 도상의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정결한 삶을 향해서 돌아서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옛 삶이 내 옷자락을 딱 잡아요. 나를 두고 가려는가? 나를 두고 가려는가? 우리도 좋은 시간을 가졌지 않는가?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아요. 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 살고 있는데 순례길에서 주막을 차려놓고 놀다 가세요. 여기도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잊어버리게 만들어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잊어버림을 깨뜨리는 게 알레테이아예요. 진리예요.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품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호심경은 간단해요. 호는 보호한다는 호자이고 심경, 심은 가슴이죠. 그러니까 가슴을 막는 갑옷 위에 여기에 덧대는 구리 조각을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창날이 뚫지 못하게 그런 것이죠. 성도에게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동이기도 하지만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나의 공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어라고 하는 일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열매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신발을 보면요.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대서 만들었고 바닥에는 징을 박은 그런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새끼줄로 집신을 삼는 걸 많이 봤었는데 집신을 신고 다녔다기보다는 옛날에 제사하고 그럴 때는 그것들이 이제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게 신발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신발은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이게 신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안이란 말보다는 평화. 평화는 너무 내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화는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삶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도가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투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전투를 치를 때 얻어져요. 이게 이제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직면하고 극복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거짓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짜 평화를 폭로해야 해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죠? 난 너희를 보낸 적이 없어. 근데 스스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다고 얘기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진짜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거짓 평안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그럼 망해. 우리 그럼 어려움을 겪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불편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예언자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거짓 평안에 취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참 예언자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안일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라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고 참과 거짓 사이에서 참을 선택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용기를 갖게 될 때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에 치우친 사람들과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경멸하거나 오멸감을 안겨주지 않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가 그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애쓰지만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자꾸 나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이었던 루미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물은 어디를 가야 고쳐지냐면 바다에 이르러야 고쳐져요.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가야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는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 도저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난 놈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 네 마음 그렇게 했다. 하지만 나는 네가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하나님이 숨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평안의 이 복음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야 돼. 그건 뭐예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내 속에 악과 싸울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안 생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진짜 평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판화가인 이철수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누구도 제 빛깔 잃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 되는 조각보 같은 것. 이게 평화라는데 가수인 윤복희 선생님은 평화는 나눔이고 쉐어이고 안아줌, 허기다. 그렇게 말해요. 평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정말 불의한 사람과 싸워야지만은 싸운 후에는 안아주고 좋은 것을 나누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할 때 데레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여러분 그 옛날 영화 봤어요. 보면 그 방패가 어떻게 되냐면 전신을 가리기 위해 직사각형 방패 옆에 병사들하고 딱 막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건 이런 거예요. 두꺼운 나무판에다가 천을 씌우고 그 위에 가죽을 씌운 게 그 방패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방패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 이거 가지고 너 스스로를 지켜 그러지는 않잖아요.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내 속이 진물로 터지지 않도록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굳게 가져야 한다. 존재의 든든함, 그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악한 자들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건 뭐죠? 구원의 소망.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완성된 세상에 이를 거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고, 나는 비록 흑암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흑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흑암에 잡아당기는 힘을 뿌리치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망, 그렇죠? 그 속에서 발생하는 기쁨, 감사, 이런 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존재 속에 배어들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번역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말씀을 툭 쳐요. 그 말씀이 떠올라요. 이게 신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에 들은 설교 다 기억해요? 기억 잘 안 나죠? 잊어버렸어요. 많이. 그런데 인생에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뭘 하냐면 그날 들었던 그 말씀을 툭 쳐. 기억 속에서. 맞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검이 되어가지고 나를 지켜내.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게 만들어.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악한 자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우리 속에 발현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나 지금 본 거예요. 방패.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삐그덕삐그덕 뻣뻣하게 다니면 안 되죠. 아, 예. 어깨 뽕 계속 넣고. 방금 제가 흉내낸 걸 그대로 지적해 주시네요. 가장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은데 악한 자의 불화살이 꿰뚫을 수 없는 부드러움과 당당함. 사랑 가지고 나가는 길. 이것이 악한 자들을 맞서 싸우는 기독교인들의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전신갑주를 선물하고 가셨어. 아, 말씀만 들어도 지금 이제 전신갑주를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얇게는 입은 것 같은데. 두껍게는 힘들어. 벗겨질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예. 아, 기억 다 나세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 진리 허리띠. 호심경. 이의 호심경. 신발. 방패. 평안의 신발. 아, 저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구원. 우리 다음에 그렇게 입고 나타날까요? 이 세상이 정말 달콤하고 좋은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평안을 진리로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참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 용기 하나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용기?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럼 오늘은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아, 워리어. 네. 아, 워리어. 아, 맞아요. 워리어처럼. 워리어. 항상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오늘은 용사의 마음으로 자,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이렇게. 네. 아, 그런 구체적으로. 좋아요. 워리어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